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한 단체가 유해 푸지 연습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백악관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방부는 적반하장격 주장이라며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단체인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군 당국이 을지 프리던 가디언 연습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이 화력 타격 수단의 주요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 핵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 단체의 주장과 위협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위용석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하고 김정은이 현장 지도를 통해 전투를 독려하는 등 군사적 위협과 수사적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해푸지 연습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인 주권적 차원의 훈련입니다. 따라서 원인을 제공하는 북한이 훈련 중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적반하장격, 어불성설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을지 프리던 가디언 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관군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정부 연습과 한미연합군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지휘소 연습을 하는 군사 연습이 함께 실시됩니다. UFG 연습과 같은 한미연합 훈련이나 연습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 정전협정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동원 훈련을 고의로 기피한 사람의 처벌 기준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 훈련에 대리 참석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병무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무기간 중 이틀 이내에 연가를 가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업체로 전직을 할 때 현재 1년 이상 종사한 후 가능하게 했던 것을 6개월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입니다. 도전과 패기가 넘치는 대학생들이 DMZ와 민통선을 찾아 분단의 현실을 고스란히 느끼며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들에게 통일과 안보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무더운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민통선을 통과합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며 통일과 안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DMZ 도보탐방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64년 전,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곤 상상이 안 되는 평화로운 임진강. 100여 명의 대학생들은 5박 6일 동안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DMZ를 향해 100km나 되는 거리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가락마다 물집이 잡히고 근육통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통일된 한반도를 걸을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앞으로 남북 통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한반도를 전체 남북한을 한 번에 국토 대행정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평소 무심코 밟고 다니던 우리 땅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국가나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던 부분들 또 안보 의식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런 거를 확실히 더 느끼고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전국 대학생 DMZ 도보 탐방을 주관한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흔적을 되새김으로써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주역이 되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DMZ 탐방을 통해서 확실히 6.25 전쟁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 민족적인 비극이었고 이것이 북괴군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것을 영국군 참전비, 필리핀 참전비 그리고 DMZ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인식을 하고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흔적은 지울 수 없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가치 있는 땀을 흘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 캠프 참가 학생들인데요.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3만 3천여 명이 참가한 해병대 캠프. 현장에 원동환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해병대 캠프.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PT체조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레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참가자들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묻어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설레고 두렵지 않고 잘할 자신 있습니다. 많이들 무서워하는데 이왕 온 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캠프에 여섯 번째로 참가한 박경규 군은 매 훈련마다 많은 것을 배웠고 훈련에 참가하면서 다른 일에도 열정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밖에 생활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활동력이 좀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되게 해병대가 힘든 줄만 아시는데 오시면 되게 솔직히 훈련은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 보람이 정말 큽니다. 이어지는 도화 훈련. 참가자들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딛고 모두 용기를 내 훈련을 해냅니다. 해병대 캠프에 지원한 이유는 극기, 인내, 도전정신을 배우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해병대의 도전정신 중에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그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해병대 부사관에 꼭 입대하겠습니다. 제 장래희망이 부사관이 꿈인데 한번 변형체험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미래의 멋진 해병대 부사관이 되어 병사들을 아주 멋지게 지휘하겠습니다. 별석! 전문 교관으로 구성된 해병대 캠프는 단순한 병영 체험을 넘어 안전을 고려한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으로 짜여졌습니다. 해병대 캠프는 검증된 교관과 인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에 나가서도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유격 기초 훈련을 비롯한 4박 5일 동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 열정과 목표 달성의 의미를 부여한 해병대 빨간 명찰을 수여합니다. 해병대가 공식적으로 주관한 캠프는 지난 1997년 이후 3만 3천여 명의 다양한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을 배우고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국방뉴스 원도원입니다.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가 악성 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남수단 어린이를 국내 의료진에 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게 된 어린이는 남수단 종글레이주 보르시에 거주하고 있는 니아링 양으로 지난 7월 18일 대민 의료지원 중이던 한빛부대 의무팀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지금 뒤에 보고 계신 어린이는 저희 한빛부대 의무팀에서 지난주 대민 진료하다가 발견된 어린이 환자입니다. 몇 달 사이에 급속하게 커져버린 얼굴의 종양 때문에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 의료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으로 빨리 후송해서 치료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열악한 의료 수준과 환자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게 된 한빛부대는 니아링 양을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각종 후원, 선교단체와 접촉을 지속한 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측이 후원하고 서울 아산병원이 수술과 치료를 맡기로 하면서 이번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한편 니아링 양은 현재 우간다 캄팔라 병원에서 긴급 치료 중이며 이달 중순 이전 한국으로 입국해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항공 우주 캠프가 열렸습니다. 미래의 항공 전문가, 조종사가 되기 위한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조종사들이 해상으로 탈출했을 때 생존 방법인 수중 생환 훈련을 체험하기 위해 수중 훈련장에 모인 학생들. 산소통을 메고 호흡법을 익힌 후 5m 아래로 입수를 시도합니다. 전문 교관이 동행하지만 물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관의 1:1 교육을 받으며 장비 사용에 적응한 학생들은 수중 생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깊은 물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여유를 찾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공군 항공우주 캠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80여 명의 청소년들이 공군과 항공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전국의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서먹서먹했지만 그래도 다 말이 통하고 점점 친해짐으로써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제가 그 파일럿이나 엔지니어 쪽으로 갈 수 있는 많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모형탑 강화 체험을 하기 위해 11m 막타워에 오른 참가자들. 레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쉽사리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 공군 조종사의 꿈을 위해 용기 내 몸을 던집니다. 이번 캠페인은 미국, 영국 등지에서 모인 국제항공소년단도 함께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망설임 없이 오르며 암벽 등반에 성공합니다.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 활동으로 인증받은 공군 항공우주 캠프는 2015년부터 고등학생 전용 캠프로 운영하며 프로그램을 특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39 보병사단과 경남 종합사회 복지관이 장병들의 병영 생활 적응과 경제적 지원 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단과 경남복지관은 충무장병 군인가족복지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장병들을 위한 전문 상담과 초청 강연도 꾸준히 진행해 장병들이 국토 수호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성진 39사단장과 조성철 경남종합사회복지관장이 협약식에 참석해 장병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으며 협약식이 진행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두 명의 장병이 긴급 가정지원금을 받아 업무 협약의 첫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한편 39사단 예하 남해 대대는 남해 삼성 외과의원, 남해읍 보건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장병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KBS를 주관방송사로 선정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KBS는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 군인들의 우호 증진과 유대 강화를 위해 인류애를 되새기는 평화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S는 대회 기간 동안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요 경기에 대한 국제 신호를 제작하는 주간 방송사의 역할을 하며 조직위원회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KBS는 앞으로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국민의 참여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곡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31일 방산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술 개발에서 해외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개 업체는 3년간의 개발 자금, 컨설팅,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가 병사들을 위한 여름철 특별 메뉴를 편성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병사들의 몸 보양을 위해 삼계탕, 오리 매운찜, 냉면과 냉채 등 입맛을 돋우는 메뉴를 제공해 폭염으로 지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각 군이 합동으로 군납 식품업체의 불시 위생 점검을 실시해 급식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도서관에서 국내 저명 전자전월 학술지 2종을 추가로 서비스합니다. 군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거나 개인 연구와 논문 등에 유용한 전 분야의 논문을 제공해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351기 해병대 남자 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면접, 체력검정, 그리고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접수는 9월 15일까지며 11월 18일 입영해 2015년 1월 30일 임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모병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전사의 특전 캠프 소식에 이어 오늘은 해병대에서 열린 여름 캠프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얼핏 훈련 내용과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두 곳 모두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라는 것입니다. 강한 전투력과 불굴의 의지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특전사와 해병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